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악보 빨리 외우는 방법이라는 강의 주제가 있어요. 그 강의 주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약 한 18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좀 더불어서 악보 빨리 외우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는 개명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개명창 연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. 사실은 악보를 빨리 외우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무대에서는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근데 틀리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요소들이 있죠. 문제 요소들이 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손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연습했던 거 막 좀 틀리거나 까먹거나 막 손이 굳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. 그 틀리는 이유가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악보를 좀 빨리 외우는 방법이라는 단어보다는 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걸로 통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. 악보를 빨리 외우기 위해서는 개명창으로 노래를 외워야 한다라는 어떤 주제 메시지를 드렸는데 틀리지 않기 위해서도 개명창으로 연습을 하고 개명창으로 외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노래를 외울 때 내가 손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명창으로 외우게 되면 굉장히 오래 그 곡이 남아요. 우리가 근데 이 노래를 개명창으로 외우지 않고 손으로 외웠던 분들은 그 무대에서 멋지게 연주를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 노래를 내가 뭐 한 달, 두 달, 뭐 길게는 1년 뒤에 내가 그 노래를 다시 연주를 했을 때 까먹게 되거든요. 내가 이런 노래를 언제 했었지? 할 정도로 손이 굉장히 굳고 까먹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. 저도 개명창으로 외우지 않는 노래들은 더 많이 까먹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악보를 이렇게 내가 개명창 연습을 하게 되면 노래를 틀리지 않고 무대 앞에서 틀리지 않고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내가 그 노래의 개명에 맞춰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개명창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근데 개명창 연습만 하면 선생님 틀리지 않나요? 아니죠. 내가 무대에서 틀리지 않고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무대를 상상하고 내가 그 무대에서 연주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. 내가 지금 그 무대에 섰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속 내가 그 무대에 선 것처럼 매번 공연하는 것처럼 내가 연습을 해야 무대에서 그 120%, 130% 더 멋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연습할 때는 그냥 뭐 연습이니까 막 불다가 무대에서는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긴장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앞에 관중들도 있다. 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도 막 주고 굉장히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명창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손에 조금 땀이 많아가지고 긴장을 하거나 무대에 서게 되면 손에 땀이 조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악기 핑거링 누르는 이런 부분들이 미끌미끌 이렇게 거려가지고 좀 이렇게 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에 이 끝에 무슨 뭐 땀을 없애는 무슨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핑거링 하는 데다가 코르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. 붙였더니 조금 덜 미끄럽고 손에 딱딱하게 달라붙더라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틀리지 않는 그런 방법 또 악보를 또 빨리 외우는 거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무조건 개명창이 엄청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개명창이라는 것은 악보를 잘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꼭 연습을 해야 하는 연습 중에 하나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를 보시고 다시 내가 악보를 볼 때 손으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명창으로 내가 직접 읽어보자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고요. 또
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와 그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